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들을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미선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함석헌 선생의 시 한 편을 소개해줘서 이 사순절에 도전이 되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 이제 중간은 생략을 하고요. 그대는 이미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껌껌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마음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마음에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속삭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늘나라의 언어, 하늘나라의 랭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그 언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막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스페니쉬를 잘 모르면 스페니쉬들이 우리에게 막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성령님의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면, 율법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잊어버린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집의 무남 동료 어린 딸이 유치원을 다녀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면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애지중직 예뻐하던 어린 딸이 현장에서 죽게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그 부부는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을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 이 부부는 어떤 소리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어린 딸이 너무너무 가엽고 불쌍한 겁니다. 정말 이 어린 딸이 천국을 갔을까? 근데 그때 마침 캐톨릭에 계신 어떤 분이 어린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간 단계인 이 연옥에 있으니까 열심히 공양을 잘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니까 이 부부가 어린 딸을 위해서 공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캐톨릭으로 가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로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단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도 많이 있죠. 물론 구원관도 그곳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교리로 정상적인 교리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천국행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면제부를 판매한 것이 벌써 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유명한 베드로 대성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반발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벌써 500년 전입니다. 올해가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항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프로테스트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정과 부패 또 잘못된 것을 질타하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쇼킹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네 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것과 조금 견해가 조금 다르거나 혹은 시각이 조금 다른 사복음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까지 네 개의 복음서에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이제 각기 저자들의 그 시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견해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3년으로 기록되어져 되는데 공관복음서에는 1년 혹은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애를 3년으로 보죠. 공관복음서에는 마귀를 쫓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우리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나 혹은 소경을 보게 하신 일이나 혹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이 공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이 각기 자기의 시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이 저자들이 뭔가 쇼킹한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독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오늘 요한복음 여기 본문에서는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막 시작되자마자 유월절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공관복음서에는 다 이 사건이 고난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 지난 첫날 월요일에 바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조금 의문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의문이 없으신가 보죠? 다 알고 계시는 일인가 보죠?
근데 이제 보통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두 번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처음, 오늘 본문처럼 처음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강복음서에서 여전히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여전히 장사치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크게 분노해서 다시 재차 분노하셨다, 그런 견해가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는 공간복음서는요 사건을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해서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중요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종려주일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몫이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세밀하게 우리 속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분명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장사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선교 바자회로 장사하지 않으십니까? 선교 기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건 장사가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성전 내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돈을 주고 받느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돈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혹은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뭔가 필요해서 물론 도와줘야 된다라고 받을 생각 없이 도와주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 뭔가 파는데 자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판다, 이것도 참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해도 멀리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오셔야 합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달구지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부터 번제로 드릴 소와 양을 잘 곱게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동전을 내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헌금을 하실 때는 깨끗한 헌금을 하시겠지만 성전세를 낼 때 이 반세겔의 동전을 보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리젝시킵니다. 깨끗한 동전을 가지고 와야 성전세를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서 동전을 깨끗한 것으로 성전 안에서 바꾸어 준 것이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소와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키운 소와 양을 사면 통과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멀리서부터 소와 양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와서 그냥
소와 양을 가까운 곳에서 사서 번제로 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아니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또 인근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데리고 올 때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성전 안 뜰에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이 파킹랏에서 저 한쪽에서 소와 양을 키운 겁니다. 제사하는 입장에서는 와서 그 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면 제사장들은 다 받아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제사를 돕기 위한 방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동전을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번제를 쓸 어린 양과 소를 잘 키워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공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질타하신 거죠. 일반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성전 내에서 동전을 바꾸거나 소와 양을 사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키운 양을 아주 곱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키워서 잘 모시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성전 내에서 사지 않았으니까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리젝시킵니다. 이 불합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또 사게 하죠.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살 때 정상적인 가격에 사겠습니까? 비싼 값에 팔죠. 그러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리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비싼 값에 팔아 이윤을 남기려면 성전 관리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이권이 개입될 것이고요.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탐욕과 가치를 둔 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운 분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과 다르게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타하신 거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강도의 속으로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뉴욕 성결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천 번제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보통 이제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면 성전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산 꼭대기에 조그만 산당을 만들어서 좀 잘못된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가 마쳐지고 나서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천번제를 잘 한 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때 당시에는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춥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강한 자, 권력을 가진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리더라고 여겨지는 자들은요,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아야 하고 그 소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한 것보다 백성을 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으니 그러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솔로몬이 후에는 변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후에 변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지금에 이르러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 거룩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집, 기도하는 성전,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곳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 옆집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 장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면 안 되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죠. 그것이 장사의 목적 아닙니까?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남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경쟁이 심한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이 심하고 큰 곳이겠습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앞서가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기만 잘 두들기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곳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면에 기도하는 집은 머리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지배하고 성령의 원리가
지배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보다는 남이 좀 더 잘 돼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본문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보다는 이제는 신약의 성전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세워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들은 유대의 그 저항군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진압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재건축하기도 했고요. 기원 후 20년에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이 현재 하나의 그 한쪽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 헤롯 왕이 건축해 놓았던 그 제2성전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금으로 입혀있는 모스크는 이슬람교에서 건축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 구약의 장사하는 집인 성전을 허물고 기도하는 집인 새 성전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였구나. 완성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전은 완전히 허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 성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완성된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완성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완성된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요구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아직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성되지 못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윤을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완성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완성된 성전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성전은 성령이 지배하는 성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은 바로 뒤이어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성된 성전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성된 성전을 결코 다시 허물지 않습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럴 때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완성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 여러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장사하는 집이 아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완성되어졌지만 이 뉴욕 성결교회라는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완성시켜 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여러분의 성전이 이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거에 솔로몬 왕이 구하였을 때에 구하지 않은 그 영광과 부를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